Altus English Concept 유형 독해 Section 5 만점 대비 유형 Mid Test 들어갑니다. 9번 질문은 적은 돈으로 승률을 높이는 야구단 운영 기법을 다룬 Moneyball. In Moneyball, Moneyball에서 The Art of Winning an Unfair Game 불공정한 게임을 이기는 기술 책입니다. 책, 책인데요. 이거의 author, 그 writer가 루이스라는 사람이겠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영화로도. 그다음에 루이스 describes 설명합니다. How the Oakland Athletics, 이 Oakland Athletics라는 팀이 어떻게 manage to win 이길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팀은 a small market team, 작은 시장의 팀이에요. That couldn't afford expensive stars. 비싼 스타 플레이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시장. 미국에 있는 오클랜드는 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오클랜드 시티 상대적으로요. 그 주변에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그 밑에 LA 같은 그 빅 마켓 팀들이 있습니다. 뭔가 도시 규모도 훨씬 더 크고요. 팬층도 더 두꺼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나 LA 다저스 옛날에 저희 나라 선수 박찬호 선수나 류현진 선수 같은 선수들이 뛰었던 팀이죠. 이런 팀들은 빅 마켓입니다. 여기 있는 뉴욕 양키스처럼요. 그럼 이런 데들은 비싼 선수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시장 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expensive star를 감당할 수 없는 small market 팀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as many games as the wealthy New York Yankees 부유한 뉴욕 양키스만큼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었는지 비록 having one third the payroll 그 뭘 가지고서도 3분의 1의 그 연봉 규모 선수단 전체의 연봉 규모 그 직원의 전봉 연봉의 총합을 payroll이라고 합니다. 회사나 아니면 이런 선수단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전체 그 선수단의 연봉의 3분의 1을 가지고서도 승수 같은 이기는 게임의 수는 비슷했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 오클랜드 애틀레틱스 나왔으니까 요새는 내용상으로 여기 in addition for example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잘 연결되어야 되니까요. 여기 바로 the A's 사실 A가 Athletics의 축약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니까 1로 가겠습니다. The Athletics A's led by General Manager Billy Bean. Billy Bean이라는 General Manager 단장입니다. 단장. 야구가 나오기 때문에 야구 전문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매니저 하면 여기서 제너럴 매니저가 더 높고요. 그 다음 매니저 하면 저희 말로 얘기하면 감독이에요. 감독. 그 다음에 밑에는 매니저 밑에는 이제 코치들이 있겠죠. 코치스가 있는데 보통 다른 종목에서는 헤드코치를 감독을 헤드코치라고 하는데 야구에서는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다음 그 위에 제너럴 매니저가 있어요. 너무 자세하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뭐 조금 더 이해하시면 더 좋겠지만 The Athletics 이 팀이 were able to field a competitive team. Field 팀 하면 field가 baseball field 야구장 얘기하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팀을 경기에 내보내는 게 필드 팀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팀을 내보낼 수 있었어요. On the cheap, 저렴하게 뭘 통해서? By using statistical analysis, 통계적인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아하, 돈이 없으니까 그들은 통계적 기법을 더 활발하게 사용했던 이유입니다. 어떤 통계적인 기법? To identify 하는 통계적인 기법. 그 다음에 to employ 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뭐 일단 identify 구분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파악해야 됩니다. Players with underappreciated skills. 아하, 저평가된 기술을 가진 저평가된 선수들 underappreciated, undervalued, underestimated, underevaluated 다 됩니다. 저평가된 선수를 파악하는 통계적인 기법. 그 다음에 strategies 전략을 채택하는데 어떤 전략? That were not in agreement with conventional baseball wisdom. 전통적인 옛날에 기존의 베이스볼 지식과 지혜와 일치하지 않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이죠. 이전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 통계적인 분석을 사용함으로써 저렴하게 경쟁력 있는 팀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경기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기 어떤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they, 아까 이 A 있습니다. A is athletics, 이 팀. Discover that 다음을 발견했어요. A high on base percentage. High on percentage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루율입니다. 출루율. 출루율이라는 거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해서 내야가 있고 여기 외야가 있는데 여기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베이스고 이거 홈베이스, 홈. 그 다음에 여기가 1루, 2루, 3루 이렇게 돼서 베이스 위에 여기서 주자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1루 가고 2루 가고 3루 가고 홈까지 들어와야지 1득점 이렇게 되는 선수가 이렇게 됐을 때 1득점 하는 경기입니다. 당연히 득점이 누가 더 많은 득점을 하느냐 몇 회 동안 9회 동안 좀 더 자세히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high on base 그 베이스 퍼센티지 하면 출루율입니다. 이 베이스에 누가 더 많이 나가느냐, 누가 더 많이 얼마나 많이 살아서 나가느냐, 이게 출루율입니다. 높은 출루율이 matters more to winning 경기에 더 중요하다. 이걸 발견했어요. 뭐보다 a high batting average or slugging percentage. batting average 하면 batting average 하면 타율입니다. 타율. 아니면 여기 slugging percentage 하면 타율 중에서도 장타율 얘기합니다. 타율은 베이스에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야구를 그 안타를 치고 방망이로 야구 공 치는 건 아시죠? 방망이로 야구 공 치는 건데 이 야구를 꼭 쳐서 나갈 때 배팅을 해서 나가는 걸 배팅 에버리지 타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타율을 여기 1루 한번 친 다음에 1루 이상 2루나 3루 또는 한 번에 여기 담장을 완전 넘겨버리면 홈런이죠. 홈런. 홈런인데 2루타, 3루타 또는 홈런을 장타라고 해서 그걸 장타율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장타를 많이 치느냐가 장타율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타율이나 장타율보다 얼마나 베이스에 많이 살아가서 나가는 출루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So, 그래서 they hired players. 그들은 선수를 hired, 고용했는데요. 어떤 선수? Who drew, 컴마 컴마니까요. 삽입입니다. Who drew a lot of bases on balls. 끌어당기는 거. 이끌어내는데요. A lot of bases on balls. 여기 bases on balls 하면 여기 사구입니다. 그러니까 꼭 안타를 치지 않더라도 스트라이크를 3개 먹으면 아웃이고요. 볼을 4개를 얻으면 그냥 베이스를 걸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볼을 베이스를 투수가 던진 여기서 투수가 던지는 볼 4개를 받으면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걸 사구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bases on balls입니다. 볼을 받아서 베이스로 나가는 걸 bases on balls예요. 아 물론 우리말로는 포볼이라고 합니다. 포볼. 포볼 있는 거야. 아, 이게 무슨 포인지 알겠죠? 여기 포포포포. 예, 4입니다. 4볼스입니다. 4볼스 하면 우리말로는 포볼. 그렇죠? 이걸 영어로는 bases on balls를 이끌어내는 것. 근데 이 사람은 though less celebrated than high priced sluggers. 아하. 높이 가격이 매겨진 장타자들, 아까 장타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타율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덜 축하받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사람들은 비록 less celebrated, 그러니까 celebrate 인기 축하받는 거죠. 인기가 덜하다는 얘기예요. 덜 인기 있는 이에요. less famous, less popular than high priced. ED도 중요하겠네요. ED 나중에 업업할 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높이 가격이 매겨진 슬러거들 보다 덜 인기가 있는 여기 출루율 높은 사람들을 hired 고용했겠죠. 아 당연히 왜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다고요? 출루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분석했으니까요. 비싼 장타를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렴한 출루를 많이 하는 선수들을 고용한 거죠. In addition 게다가 despite the traditional view 전통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각 that base stealing wins the game 이깁니다. 베이스를 훔치는 것, 베이스를 훔치는 건 도루라고 해요. 도루. 도루가 게임을 이긴다는 전통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they found that 그들은 발견했죠. steal attempt 아까 steal 도루 시도가 일반적으로 reduce rather than increase the team's chance of scoring 아하 득점의 기회를 팀의 득점의 기회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뭐 한다고요? 줄어들인다고요. 스코어 득점의 기회를 오히려 reduce 일반적으로 줄인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아까 전통적인 시각은 뭐였다고요? 스톨 도루가 게임을 이기게 한다는 이런 전통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도루의 시도가 득점의 기회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득점을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위닝이 달려 있는 건데 득점의 기회를 낮춰요. 그럼 당연히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위닝의 기회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therefore 그래서 discourage even their speediest players 가장 빠른 선수들조차 from trying to steal bases 도루를 시도하는 걸 discourage 시켰다는 얘기예요. 막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거의 from이 나왔으니까 prevented까지 해도 거의 유사합니다. prevented 막았습니다. 아 웬만하면 하지 마. 아 완전히 막진 않겠죠. 물론 경기를 하다 보면 도루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꼭 필요할 때만 하고 가급적이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았다는 얘기죠. 여기가 지금 두 번째 나온 게 아까 뭐였다고요? 새로운 전략 예전에 뭐하고요? 전통적인 traditional conventional은 tradition이죠. conventional traditional wisdom인 도루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에 다른 도루를 안 하는 전략. 그 다음에 아까 통계적 전략을 사용해서 여기 underestimated, undervalued 한 선수들을 어떻게 하는 거? 파악하는. 파악했으면 당연히 고용해야 되겠죠, 선수를. 그러니까 페이롤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승리를 많이 할 수 있었단 얘기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볼 내용을 조금 알지 못하면 그 이야기가 조금 힘드니까 베이스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 정도 그 다음에 용어들은 아까 제가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깔끔하게 익히고 가주시고요. 순서 아까 논리가 확실하죠. 여기 머니볼에서 오클랜드 애틀레틱스 팀 나오고 그 팀의 예를 설명하면서 그 팀이 취한 전략이 아이덴티파이하는 전략 새로운 전략을 임플로이하는 전략이 아니라 여기 통계적 분석 방법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운영 기법이 통계적 분석 방법이에요. 그 방법의 두 가지 저평가된 선수를 파악하고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는 것 그럼 전통적인 전략 그러니까 저평가된 선수를 파악하는 거 예를 들어서 C에 나와 있는 거고 새로운 전략 A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읽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다음번이 어떤 내용이 나올 건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음번 내용을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연습을 했을 때 순서 문제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문제에서도 더 나아가 더 공격적으로 읽을 때 자기가 답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깔끔하게 해서 어휘부터 살펴볼까요? 어휘는 첫 번째는 afford, 감당하답니다. 비싼 선수들을, 스타 플레이어들을, 그 유명한 선수들을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죠. 별이 되는 선수들입니다. 야구에서는 저희 나라 선수의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가 스타 플레이어죠. 실제 메이저 리그에서도 현재 잘하고 있어서 스타 플레이어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론토 블레이즈 캐나다에 있는 팀인데 토론토 블레이즈의 지금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감당하다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경쟁력 있는 팀 그 다음에 field a competitive team 이 부분 같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field도 괜찮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underappreciated 중요하고요. 그 다음 요 문장이 되게 중요한데 B가 그 다음에 여기 not in agreement니까 제가 여기서 한 거는 굳이 not in agreement 하면 good were
in disagreement, not을 빼고 disagreement를 넣을 수도 있겠죠. 무조건 agreement를 외우지 마시고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치하다. 여기 in agreement with이니까 동의하는이니까 일치하는이겠죠. 그럼 일치하지 내용이 않는이에요. 전통적인 야구 지혜와 일치하지 않는 전략,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 얘기하는 거겠죠. 신선한 전략을 채택한 겁니다.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해서요. 그 다음에 less celebrated, less popular, less famous 이런 의미입니다. 이럼에도 이 사람들보다는 이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줄이겠죠. scoring chance를 줄이는 겁니다. 줄여요. 그 다음에 여기 discourage도, 다섯 개 이상 됐나요? 어쨌든 노란색은 다 중요하니까요. 노란색 다 확인하시고, 그 중에서도 나왔을 때 조금 어려운 것만 뽑아드린 겁니다. 노란색 어휘는 다 중요해요. 확인해 주십시오. 어법은 처음에 여기 manage to 표현이겠죠. 가까스로 이길 수 있었다. manage to 표현도 중요한데, 여기 의문사 how 다음에 여기 컴마 삽입되고 여기가 동사절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managing 해도 왠지 그럴듯 중간에 뭐 이런 afford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동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여기 describes도 있고 how 절 여기에 동사가 지금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동사절입니다. 동사절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사겠죠. is는 그러니까 led 이끌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단장. Believe이란 단장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athletics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까 high-priced sluggers 기지입니다. price가 가격을 매기다니까 slugger, 장타자가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높은 가격이 높게 가격 매겨집니다. 가격이 붙여진, 가격이 매겨진, 그 높게 평가되는 high valued sluggers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ing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는 view 명사 다음에 나오는 대시니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base stealing wins games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하니까 동격의 대시겠네요. 동격의 that. 그 다음에 try 다음에 to 부정사 나온 거고요. 아까 어법 보다는 어휘가 조금 강세가 있는 걸로 느껴지고요. 빈칸은 아까 이 부분 using statistical analysis 어쨌든 내용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statistical analysis 부분이 조금 어디에서 잘 드러나느냐, 여기 타율 뭐 출루율 이 확률 률이니까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이 율 계산하는 거에 통계적 기법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뭐를 스코어링의 기회를 chance 여기가 chance 대신에 확률로 써도 됩니다. probability 이런 게 확률로 쓸 수 있겠죠. possibility, probability 둘 다 확률입니다. chance도 확률 마찬가지입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통계적이란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사가 워낙 두 개, 세 개 명확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 in addition으로 해서 순서상으로도 여기 identify 저평가된 선수를 파악하는 게 예를 들어서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전략,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traditional view와는 다른 전략이 나오니까 이게 이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야 되니까 in addition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therefore 이거 사이에서도 이게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 뒤로 in addition, 그 다음 뒤에서는 therefore 해서 딱 앞 뒤로 찰칵 완전히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삽입으로 뺐습니다. 요새 평가원에서는 순서 문제에 앞하고도 연결고리가 있고 뒤쪽하고 봤을 때 연결고리도 있어서 꼭 이 자리에만 들어가는 부분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경향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자, 야구에 대한 기본적인 아까 용어 조금 출루율, 그 다음에 단장, 뭐 장타율, 타율 이런 거 포볼 based on balls입니다. 사실은 그 용어를 조금 그래도 익히고 가주셔야지 이 지문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짧고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